2020년 8월 8일 서울의 위성 도시 중한 곳인 하남시에도 전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상일동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 5호선이 8월 8일에는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 풍산역까지 연장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하남시는 서울의 위성 도시로 특히 최근에는 풍산지구나 미사 강변 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부천이나 김포, 분당 등 서울의 위성 도시는 이미 지하철이 놓여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서울을 오갈 수 있었으나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는 2020년 8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지하철을 바로 이용하여 서울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남시의 지하철 계획은 1990년대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서울과 하남을 이어주는 경전철 계획이 처음 잡혔었고, 1999년 상일동역과 하남 창우동을 이어주는 경전철 노선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되었던 부산 김해간 경전철은 이후에 계속 추진되어 2011년 사상역과 가야대역을 이어주는 부산 김해 경전철로 완성되었으나, 하남시의 경전철은 사업비 배정이나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지지부진했던 하남 경전철 사업은 5호선을 직접 연장하려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사 강변 도시 등이 조성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남으로 가는 지하철의 초기 계획은 상일동역에서 덕풍동을 지나 바로 하남시청으로 향하며 총 연장은 7.8km, 8개의 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사 강변 도시 등의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서 5호선 하남 연장은 지금과 같이 미사지구와 풍산지구를 거쳐 하남시청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2010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5호선 하남 연장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강일역부터 시작하여 미사역과 하남풍산, 하남시청, 하남검단산역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으로 2014년 착공되었습니다. 하남선 착공 당시에는 원래 2018년 전 구간의 개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니 2019년 6월, 2019년 12월로 개통 예정 시기가 미루어졌습니다. 개통이 미루어진 것은 상일동역 다음 역인 강일역 구간의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바로 밑에 지어지는 강일역은 우선 이번 1단계 개통에는 무정차로 통과하고, 공사 진척이 빨랐던 하남 풍산역까지 개통을 먼저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4월로 개통이 미루어졌으나, 이후에도 5호선 연장 개통 시기는 계속해서 미루어졌는데, 2020년 6월로 한 차례 미루어지더니, 시운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20년 8월로 또한 차례 연기. 마침내 2020년 8월 8일 하남선 1단계 구간인 미사역과 하남풍산역이 개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5호선 하남 연장 나머지 구간인 하남시청역과 하남검단산역, 그리고 이번에 무정차로 통과를 하게 되는 강일역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하남선 연장 구간은 상일동역까지만 운행하는 5호선 열차가 모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부 열차는 상일동역까지만 운행을 하며,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정도, 그외 시간대에는 12분에서 24분 정도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